쌩쌩합니다. 밟아버렸네 누가 칼로. 우후, 바가지. 우후. 안녕하세요, 고독한 허당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왔습니다. 오늘은 간조가 11시 47분이고 물높이는 22. 간조씨가 11시 47분인데 오늘 좀 늦게 왔어요.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2시까지는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부랴부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수경을 대고 볼 거라서 영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아그찌개하고 그 다음에 수족에 뽑을 수 있는 갈고리 그 다음에 수경 장비가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영상을 과연 잘 이쁘게 찍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뭔 소로껍데기가 이렇게 많다냐, 껍데기만.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 우와, 어딘지 아시죠? 자, 한국 입구에서 이렇게 바로 물고기 건너서 진입합니다. 오늘도 꼬막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꼬막은 나올 때 잡겠습니다. 패스 보이면 무조건 해삼하고 소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낙지. 저번에 대갈 낙지를 놓쳤죠? 오늘은 꼭 기필코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쭈꾸미 한 마리하고 오징어 한 마리. 아니, 오징어라네. 낙지 한 마리. 부지런히 헐레벌떡하면서 뛰어가야겠네. 열심히 죽고 계시네. 여기 앞쪽에는 없고요. 저 안쪽으로 물 빠지면서 들어가시면 꼬막 많이 있어요. 자, 처음 반겨주는 거는 바로 꼬막. 꼬막이죠? 아니, 꼬막 잡을 새가 없는데. 에이, 빨리 가시면 되는데. 자, 꼬막 있지요? 뭐 잡고 계세요? 뭐 잡고 계세요? 맛쪽에? 맛쪽에 말고 지금 오늘 12시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물이 저 섬 옆에 측면까지 빠질 거예요. 그럼 꼬막 많아요. 꼬막 겁나게 달렸어요. 걸어다니면 많이 있어요. 지금 아직 1시간 넘게 남았어요. 11시 47분까지니까 12시까지 잡으시면 돼요. 캐시면 힘들어. 캐면 힘들어요. 여기 그 해감 잘 안 돼. 그 명주족에는. 그냥 저기 꼬막 주세요. 힘들어. 많이 잡으세요. 좀 늦었더니 벌써 홍마 조개가 촉수를 두 개를 뿔처럼 길게 빼드리고 나잡아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야지.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시간 하고 조금 더 남았죠, 솔직히 말하면. 간조 시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 경운기가 나가는 시간이면 무조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간조 시간 되면 경운기가 나가거든요. 꼬매. 꼬막 여기 또 있죠? 꼬막 있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운기가 나가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 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물이 빠릅니다. 좌우 살피시고 나가는 입구 쪽 포인트 빛이나 산 지형을 확인하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헤루질하다가 빙글빙글 한 바퀴 돌고 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섬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섬으로 진입했는데 이 안쪽에 또 물고리, 갇혀져 있는 물고리 있어요. 이 물골 쪽에 가을에는 풀칫대가 보이기도 하죠. 자, 바닥을 잘 보시면 빈 껍데기 속에 쭈꾸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소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라하고 쭈꾸미만 보도록 할게요. 낙지랑. 자, 소라를 발견합니다. 소라 있을까? 소라. 응? 뭐야? 꽝, 소라기네. 내가 가버려. 자, 이렇게 잘 대고 보이면 잘 보이죠?
그냥 물속으로 비춰도 잘 보여요. 이렇게. 자, 물속을 잘 보는 게 관건이죠. 소라 등을 잘 봐야 됩니다. 소라 등. 소라 등. 여기 하나 껍데기가 있는데. 소라 과연 있을까? 소라 있을까? 소라. 꽝. 이런. 소라 꽝. 흐차! 저기다 던져버려. 소라 비슷하게 생긴 게 왜 이렇게 많아? 등껍데기 같이 보이는 것도 너무 많고.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누가 지나가다가 밟은 것 같습니다. 기조개가 있는데 밟았어요. 살아있죠? 응. 생생합니다. 밟아버렸네, 누가 칼로. 그래도 있지요? 자, 보색을 띠고 있는 쭈꾸미. 쭈꾸미 같은데? 잡았다. 잡았다. 우후. 아, 쭈꾸미가 낙지잖아. 어, 낙지잖아. 야, 깜짝 놀랐네. 낙지, 있지요? 쭈꾸미야, 낙지요? 쭈꾸미인데?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이쁘죠? 우후. 쭈꾸미, 너 내 거야. 보색을 띄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돌 색깔로 해가지고, 가만히 움츠려서 있죠? 근데 지금, 민챙이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민챙이가 넓게 펼치고 있으면 꼭 낙지 머리처럼 보이거든요? 자, 물속을 아주 천천히 잘 살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건 긴가민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천천히 봐야 됩니다. 급할 게 없어. 일단 왕쭈꾸미 한 마리 잡았잖아? 그쵸? 천천히 한번 또 볼게요. 소라 있을까? 소라 소라 후차 오후 소라 있지요? 우와, 소라. 우후, 소라 있다. 우후, 소라 있지요. 자, 바가지. 잡았다. 바가지. 우후, 바가지. 우후, 바가지 있지요. 솔랑. 자, 바가지가 또 한 마리 있죠? 수경을 대고 보니까 잘 보이네. 자, 바가지 한번 또 잡아볼게요. 바가지. 으차, 이거, 이거. 바가지. 바가지, 우후, 우후, 바가지 있지요. 해삼. 아이고, 해삼이 깊이 들어가 버리네. 해삼 있지요. 해삼, 썰랑. 해삼, 뭐, 여기저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해삼이 바위 밑에 들어가 있죠? 해삼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우후, 오줌 싸네. 우후, 우후, 오줌 싸. 우와, 대왕, 해삼. 우후, 우와, 대왕 해삼. 있지요? 이야, 대왕 해삼. 우후, 제 주먹이 이렇게 큰데, 주먹만한 해삼. 흙탕물 지기 전에 내가 열심히 잡아볼게요. 여기 또 하나 있네. 으차. 으차. 여기 해삼. 해삼 파티. 우와, 유용한 낙지 잡았습니다. 한 마리 금방. 와, 나가는 길에. 우후. 우후. 우와,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와, 대갈낙지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와. 자, 대박 살랑이를, 날아다니는 살랑이를 잡고, 이제 나가면서, 꼬막 좀, 땅에 처박힌 꼬막 좀 빼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늦게 왔더니, 마음이 진짜 급하네. 와, 그래도 진짜 대박이야, 대박. 와, 이렇게, 큰, 와, 완전히, 문낙, 문낙. 살벌하게, 컸어요. 오. 그 수영하는 모습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아서 진짜 너무 안타깝네. 아, 빨리 걸어가면서 꼬막을 좀 줍고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맛조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 아이고, 으차, 맛조개.
아, 근데 된다. 놔줘버려. 작아. 왕초금 왕낙지를 잡았으니까 놔줘버려. 야, 오늘의 조화는 아까 문구미, 쭈꾸미, 그 다음에 쭈꾸미 몇 마리 있고, 또 쭈꾸미 생선 위에 타있네. 그리고 해삼, 해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오늘 그 문낙지, 아주 겁나게 큰 낙지, 해삼이랑 좀 잡아갖고 갑니다.